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0장. 너희를 대면하면 느슨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8절에 보면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사도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바울은 정말 하나님 주신 권세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어떤 한 행동을 보면서 그들은 오해했고 그들은 비판했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상황에 맞추어서 좀 다르게 대해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오해가 발생을 해요. 사도 바울은 세우려고 한 것뿐인데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오해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일들이 뭐냐 하면 1절에 보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도를 대할 때 두 가지 면을 대요. 직접 만나면 굉장히 유순하게 만나요. 유순해요. 유순해요. 근데 떠나 있으면, 떠나서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면 굉장히 담대해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할 말을 다 해요. 예. 직접 만나면 그렇게 할 말을 다 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유순하게 대화를 하는데 편지를 쓰면 유독 강해요. 예, 막 회개하라 그러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나냐면 사도바울은 겁쟁이다. 사도바울은 겁쟁이다. 겁이 많아서 예? 직접 만나면 할 말을 못하고 편지로 쓸 때 떠나 있을 때에는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겁쟁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유순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또한 말씀이 나오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예, 이게 그거거든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지 않는 것처럼 만나면 온유하니까 만나면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오해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도 함께 있을 때 나도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담대하고 어쩔 때는 담대하지 않는 이 모습이 사도바울에게 있었어요. 사도바울에게 있었어요. 네. 근데 사도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바울은 정말 이렇게 육신으로 싸우는 정말 인간과 인간끼리 싸우는 걸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편지를 써서 이렇게 담대하게 회개를 요구하는 건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싸울 수 있거든요. 싸울 수 있어요. 예, 대놓고 얘기하면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바울은 싸우는 걸 싸움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싸움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4절에 사도바울이 얘기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경관이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싸우는 건 뭐냐면 정말 그들의 잘못된 부분이 무너뜨리는 게 사도바울의 싸움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사도바울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목적이고 그것을 그들을 세워주는 게 목적이고 하다 보니까 얼굴을 대할 때는 예? 뭐 싸우자고 하면 이건 싸움이 나잖아요. 싸우자고 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바울이 그 방법을 안 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순하게 그러나 사도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전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예? 유순하게 그러나 진리를 선포해요. 그러나 글로 쓸 때에는 그들이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요. 앞에 대놓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글로 들으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아 이거 우리가 잘못이고 예. 글로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해서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글로 쓸 때는 담대하게 한 거예요. 담대하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목적이에요. 네. 사도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깨어뜨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사도바울의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하나예요. 방법론이 좀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시간적인 것에 따라 다를 뿐이지 사도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직접 싸우진 않겠다. 육적인 싸움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사도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6절에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뭐 싸우자고 막 얘기하면 그건 싸움밖에 안 되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부분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 그 성도에게는 그때 사도바울이 아 요것도 바꿔야 되고 요것도 변화돼야 돼 하면 이게 먹혀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예요. 타이밍에. 예? 어쩔 때는 먼저 세워주는 것이 먼저고 예,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이런 타이밍이 다를 뿐이에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지 목표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렇죠? 세워주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이 무너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다른 행동을 보인다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이중인격자 그렇게 해서는 아니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 어쩔 땐 잘 대해주고 어쩔 땐 담대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열정을 보고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예. 일관되게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지금은 어떠한 타이밍을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쩔 때 1절에 나온 것처럼 1절 뒤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를 권하고, 그렇죠? 어쩔 때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할 때도 있어야 돼요. 어쩔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때가 있어야 돼요. 타이밍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못된 부분이 깨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세울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기도와 함께 예.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고집스럽게 난 이렇게 방을 할 거야. 이 방밖에 없으니까 난 이리. 그건 내 고집은 그건 오히려 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9절에 사도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 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을 봐야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이는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물론 편지에는 유난히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지만 놀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도바울은 편지는 잘 썼는데요. 아마 실제로 보면 키도 작고 못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인정을 잘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더 이렇게 담대하게 썼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예. 그런 11절에 이런 사람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저 겉모습을 보지 말고 예. 똑같다는 거예요. 예. 세우려고 하는 모습은 똑같고 그래서 복종하려고 하는 모습은 똑같고 잘못된 문을 무너뜨리고 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라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그렇죠? 예,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돌아보길 원해요. 진리가 내 안에서 깨져야 되는 부분이 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지, 예, 그 사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열정이 있는지, 외모로 보지 말고, 정말 사람을 제대로 보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워주고 잘못된 부분을 무너뜨리고 정말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먼저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항상 상황에 맞게 행동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상황에 맞게 어쩔 때는 온유와 관용으로 어쩔 때는 담대함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고 잘못된 것이 무너지는 바로 그러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해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